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협박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받고 공장까지 뺏으려 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53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 씨 등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업체 대표 61살 A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폭행을 하고 공장 포기각서와 허위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폭행, 협박하여 그 이자 명목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갈취하고 그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공장 운영권 총 35억 상당이 됩니다. 그 갈취하기 위해 가지고 포기각서, 그 양도 증명서를 협박하여 작성케 한 경찰은 또 문신을 보여주고 조폭임을 내세워 56차례에 걸쳐 술값 5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